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광주와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수 앵커 전해주시죠. 네, 광주입니다. 광주의 어린이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독립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세상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시선을 담은 영화인데 어린 배우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업까지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 속 어린이들이 들녘해서 영화 촬영에 한창입니다. 감독의 설명을 듣는 눈빛은 진지하지만 금세 어린이다운 모습을 이어갑니다. 재밌어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저도 재밌어요. 한번 잠들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배우들은 모두 광주 지역 어린이들입니다. 광주의 문화예술교육단체 아우름이 기획하고 대기업이 후원해 만든 이 영화는 시나리오 제작 단계부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또 뮤직비디오 형식의 춤을 영화에 가미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시작됐던 거고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와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감독님이랑 다 있으니까 뭔가 진짜 배우가 된 느낌이에요. 영화를 찍고 영화를 보니까 되게 더 새로운 모습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제작진과 배우들의 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린 시사회에서는 큰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은 조만간 광주 독립영화 상영관을 비롯한 극장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이며 영화제 출품도 추진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